삼성 이건희 회장 어록 하나. 오늘의 명언 명상 20번째.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일대 이병철 회장의 삼남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를 이룬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등의 주옥같은 많은 어록을 남기셨다. 이제 그분의 어록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았으면 한다.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이다. 서두르지 마라. 급히 먹은 밥은 최악이 마련이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간다. 깨진 독에 물을 붓지 마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으뜸은 검약이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나가는 언어이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헌돈은 새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불경계에도 돈은 살아서 숨진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